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오늘은 그 드러커 교수의 자기관리, 자신을 경영하라에 관련된 논문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1966년 Effective Executive, 효과적인 임원이죠. Effective Executive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2005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다시 게재된 논문입니다. 당시 최고의 논문으로 손꼽혔죠.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을 경영했기에 위대한 업적을 낼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요, 자기 경영을 잘할수 있으면 위대한 업적을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경영을 위한 5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장점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내 장점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변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요, 예상 결과를 미리 기록해야 합니다. 그것을 9개월에서 12개월 후 실제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겁니다. 거기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2단계는요, 장점이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장점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장점을 개발하는 대신 단점을 보완합니다. 단점을 보완해서 낼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요, 사고치지 않는 겁니다. 지적 자만심을 경계하고, 나쁜 습관을 교정하고, 좋은 매너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3단계입니다. 기대치와 결과 비교를 통해 하면 안 되는 일을 찾는 겁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는요, 자신의 에너지, 시간, 자원을 재능을 가진 분야에 현명하고 사용할 때 나옵니다. 4단계입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읽으면서 깨닫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들으면서 깨닫는 스타일인가요? 케네디 대통령은 읽으면서 깨닫는 스타일입니다. 존슨은 들으면서 깨닫는 스타일입니다. 존슨이 인기가 없었던 것은 읽는 스타일에 익숙한 스태프들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을 잘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혼자 잘하는 스타일인지, 의사결정권자로서 책임지는 일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좋은 자로서 역할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스타일을 파악해야 합니다. 5단계입니다. 가치관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 가치관은 뭔가? 조직과 양립이 가능한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내 장점, 방법론, 가치관을 기초로 무엇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변화된 결과를 제한된 기간 안에 이끌어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자기 경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경영을 잘 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